면 경사, 드라프트, 특정한 면의 어떤 경사값을 측정하고자 할때 사용한다 되어 있는데요. 솔리드 도형 형상의 특정 면을 특정 방향 기준에서 일정 각도를 적용하여 경사 형태로 수정하는 기능으로 특정 면 요소 기준 경사 적용, 적용된 경사 내용 수정 또는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면 기준이다 그러면 특정한 면을 선택해서 그 면을 기준으로 해서 경사를 주는 거고요. 평면 기준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특정 평면, XY 평면, 우측면, 좌측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특정 평면, 그다음 끝단 기준이라면 끝단을 기준으로 해서 그 끝단을 유지한 상태에서 경사를 주겠다. 그 다음에 경사 각도는 얼마? 그 다음에 접하는 끝단 연결 실행, 연결되어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요. 면 기준. 여기가 우리 아까 예제 파일에서 다시 한번 열어보면, 아까 이제 면대면이라고 하는 필렛 예제를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서요. 자, 이건 이제 돌출을 한 형상인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제 면을 기준으로 해서 경사를 주겠다. 바닥면을 기준으로 해서, 바닥면의 기준으로 해서, 경사를 주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이때 이 정지 위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얘를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베이스네요. 기본 베이스에다가 돌출 컷을 하니까, 아, 이렇게 컷을 했나 보네. 그 다음에 다시 내려서 이렇게 했네요. 이 상태에서 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면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의 경사를 줘보겠습니다. 이 작업 정지 위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정하려고 하는 대상이거든요. 그걸 이제 위치를 전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정을 했을 때, 이제 다른 부분도 다 수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정지 위치를 좀 단순한 형상으로 바꾸려고 올렸어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경사를 줘보겠습니다. 자, 솔리드에서 드라프트 페이스 면을 기준하겠다 체크를 하시고요. 경사를 줄 면을 선택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경사를 줄 면. 이 면을 경사를 주겠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쪽 면을 경사를 주겠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경사면을 정의할 평평한 면을 선택해라. 바닥면을 찍겠습니다. 자, 바닥면을 찍었는데, 와이어프레임 보니까, 찍자마자 경사가 적용이 됐는데요. 지금 바깥쪽으로 이렇게 경사가 졌네요. 우측에서 봤을 때. 지금 바깥쪽으로 경사가 졌는데, 바깥쪽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바깥쪽, 안쪽으로 경사를 조절할 수 있고요. 안쪽으로 경사를 주겠다. 몇 도만큼? 5도라고 되어 있는데, 10도만큼 하게 되면 경사가 주어지겠죠. 이렇게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면에다가 이쪽 면도 추가를 해볼까요? 추가하겠다 체크하시고, Add Selection 추가하고 하겠다. 이쪽 면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면도 경사가 주어지는 걸볼 수가 있죠. 이렇게. 또 추가를 해볼까요? 이쪽 면, 이쪽 면, 이쪽 면. 여기, 여기, 여기. 다 추가해보겠다. 추가하니까 이렇게 됐네. 이렇게 해서 경사값을 줄수 있다. 면을 기준으로 해서, 경사를 주는 기능입니다.